Your phone is new. 그럼 얘를 이제 묻는 말만 만들면 되겠다. 네 전화기 새 거니? Is your phone new? Is your phone new? 오케이. 그래서 your phone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Is it new? 그것은 새 거니라고 말하라 했으면 is it new? 근데 그것은 새 거니가 아니고 너의 폰은 새 거니 했으니까 it 없애고 is your phone new? 했네요. 대답하는 사람은 it을 쓰겠죠. 안만 길어봤자 쓰는 거 좋아하니까 대답하는 사람들은 귀찮아서. 오케이. 그래서 아니 그것은 새 것이 아니고 낡았어. No, it is not new. It is old. 그렇죠. No, it is not new. It is old. No, it is not new. It is old. 오케이. 계속해서 너몇 살이니? How are you? How are you는 어떻게 지내니? 얼마나 늙었니? 이렇게 물어보죠. 넌 얼마나 늙었니? 몇 살이니? 늙은이 뭐니? 늙은. 그렇지. How? How 그렇지. How old are you? 하죠. How old are you? old are you? How 그랬더니 8살인데요. Eight. Years. Years old. Okay, 뭐라고요? I am Eight. years old. Eight Eight years years old. old. Okay. 다음,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 너의 부모님들은 젊다. Your fancy. Parents, 그렇지. Your parents. Okay. 자, 영은 젊다가 아니죠. 누가 your parents가 어떻다, 젊다를 만들고 싶으면 젊은이란 어떤 시 앞에다 뭘 써줘야죠? Your 그렇지. Your parents are young. Your parents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여 페런츠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She smell. 그렇죠. 여러 명이니까 한 명이 아니니까 he, she, it은 아니겠네. he, she, it은 아니고 한번 길어봤자. 그렇지. They are young 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그들은 젊다. They are young. 됐습니까? 그들은 젊니? Which are they young? 그럼 이제 너의 부모님은 젊니도 할수 있겠네. 너의 부모님은 젊니? Are your parents young? 그렇지. Are your parents young? 오케이. You가 아니고 you are야. You are 너의.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안만 길어봤자 차용해서 대답하죠 늘. No, they are not young. They are old. 그렇지. No, they are not young. They are old. No, they are not young. They are old.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날씬하다. Is He 날씬하다. isn't thin. 그렇지. He is thin. 묻는 말만 만들면 되겠다. 그는 날씬하니? Is he thin? 그렇지. He is thin을 묻는 말 만들면 Is it thin? 하면 되는 거죠. Is he thin?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그는 뚱뚱하지 않아. Yes, he is not. Yes, he is not fat. Yes, he is not f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뚱뚱하다부터 먼저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너는 뚱뚱하다를 너는 뚱뚱하니 한 다음에 너는 왜 뚱뚱하니 만드는 순서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뚱뚱하다는 뭐예요? 그렇지. You are fat. 넌 뚱뚱하다. You are fat. 넌 뚱뚱하니? Are you fat? 오, 우리 진짜 완성만 시키면 돼. 너는 왜 뚱뚱하니? Why are you fat? 그렇지. You are fat. Are you fat? Why are you fat? Why are you fat? 오케이. 그럼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Because 나는 먹는다. I eat 어떻게? A lot. Because I eat a lot. 따라해보자. Because I eat a lot. Because I eat a lot. 오케이. 오,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너의 방은 깨끗하다. 너의 방은 깨끗하다. Clean. 너의는 했고, 방을 해야지, 방. 방이 영어로 뭐지? 오케이, 너의 방은 깨끗하다. Your room? Clean. Clean이 깨끗하다라는 하다시가 아니죠. 어떤 시죠? 어떻다 만들어줘야죠. 너의 방은 깨끗하다. Your room is clean. 그렇지. Your room is clean. Your room 한번 길어봤자. Because 한 개야, 여러 개야? 한 개. 그렇죠. 남자야, 여자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렇죠. 그것은 깨끗하다였으면 it is clean이었는데 너의 방은 깨끗하다를 만들라 했으니까 it을 빼버리고 your room is clean. 그럼 이제 묻는 말만 만들면 되겠다. 너의 방은 깨끗하니? Is your room clean? Is your room clean?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은 안방 길어봤자 늘 쓰죠. 그렇지. No, it is not clean. No, it is not clean. It은 뭐 대신 왔어요? My room 대신 왔죠. 네방 깨끗하니? 그랬더니 아니, 나의 방은 깨끗치 않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쨌든 my room 한 개야 여러 개야? 한 개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것도 이시 될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도 묻지 않는 말.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Your socks. Dirty. 자, 누가 your socks가 어떻다? Dirty. Dirty가 하다신가요? 아니죠. Dirty 앞에 뭘 써야지 어떠니 어떻다 되겠죠.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Your socks' 안만 길어봤자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렇죠. 그럼 day랑 같이 쓰는 be동사를 여기다 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
그렇지. 너의 양말들은 더럽다는 뭐였다? Your socks are? 그렇지. 얘를 이제 묻는 말 바꾸면 돼. 너의 양말들은 더럽니? Are your socks dirty? Are your socks dirty? Okay, your socks 한번 길어봤자. Okay, 여러 갠데 어떻게 이십니까? They죠. 그러니까 are they dirty 한 거하고 똑같죠. Okay,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 한번 길어봤자 써서 대답하네요. 아니, 그것도 더. They are.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그렇지.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My socks? 그렇지. 아이고 눈치 빠르네. My socks 대신 왔죠. Your socks 안 했네. No, my socks are not dirty. My socks are clean. 근데 안만 길어보다 쓰니까 훨씬 편해졌죠. My socks are not dirty. My socks are clean. 이럴 뿐 있는데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이러면 되니까 안만 길어봤자 쓰면 편해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짱짱짱. 오케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요일 날 봅시다. 안녕. 오야.